자,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. 네,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운세 방송을 마저 하게 됐네요. 아마 월지에 이 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사건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. 크게 심하게 다툰다거나 좀 떨어져 지내 본다거나 가까운 사람과. 하지만 묘의 술이기 때문에 개묘년의 임술월이죠. 이 묘술로 인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. 묘술이 어쨌든 지지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성, 즉 활동성이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.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. 또한 시기상으로는 이 임수가 무토에게 크게 영향을 11월 초까지 받기 때문에 내가 일할 만한 준비 완료가 된 상태죠. 그러나 월지에 기본적으로 묘가 월이 있는 사람 또는 인이나 특히 오가 있는 분들, 그러면 인오술에 합의인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, 이분들은 이직이나 이사 같은 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. 왜냐하면 월지 자체가 내가 움직이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 운폭이 커져요. 하지만 금전이나 대인관계나 금전의 그 속에 있는 내가 거머쥐는 실속, 보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갈증이 나는 달이기도 합니다. 또한 시비, 송사 이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지난달 9월달, 16월 때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급해지겠지만 10월에는 아, 이 정도면 좀 살 것 같다. 숨쉴만 하다. 이렇게 회복이 되는 또 흐름이 있어요. 예전 월운 때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을목이 여기선 상관이죠. 술에서 인묘가 되고 인묘는 뭐 일이 안 풀린다기보다는 쪼그라들어요. 에너지가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편재 병화 같은 경우는 입호가 되고 인묘가 되죠. 그 다음에 무토. 무토가 바로 편관이죠. 이 편관도 인묘가 돼요. 내놓을 만한 식상과 재성, 편재, 편재와 편관, 식재관 쪽이 모두 지금 보상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겁재에 해당하는 이 자수 또 개수가 격각이 되죠. 격각이 되기도 하고 임수월 환경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이 쇠지 환경이다 보니 본인의 생산성은 높아지는 흐름인데 활동성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그만큼의 간섭과 방해인자들이 커지기 때문에. 그래서 시비송사, 남들과 이제 다이렉트로 부딪히죠.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가을은 물이 적어요. 물이 적고 아무리 옆에서 뜨겁게 달궈도 쉽게 또 신유술에서 온 환경이기 때문에 쉽게 녹기가 어렵습니다. 금이라는 게 한 번에 녹진 않죠. 근데 웬만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참 거머쥐기가 쉽지가 않더라.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타인을 돌봐야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허덕거린다. 금전, 의식주, 인간관계, 허덕거리는 달. 대체적으로 그래요. 마음은 급해지고 칭찬보다는 의무를 좀 더 요구를 받고 그런 상황이 이번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미 술을 자리를 보게 되면 이제 백호의 기둥이 되기도 하죠. 술이 오게 되면은 이 임수일관 분들은 겉으로 있는 에너지의 활동 자체가 유혹이 많아져요. 나를 속이러 오는 거죠. 돈, 사람 관계 또는 어떤 제안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근데 막상 손을 댔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. 아, 알고 보니까 나를 속이는 모양새더라.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. 묘술이 다행히 만났으니까 움츠러 있던 분들은 활동성의 방해는 받겠지만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. 이번 주 가장 강하고 11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정말 나는 부지런하게 살았다.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중에서도 묘, 인, 오 이런 글자를 월에 갖고 계신 분들은 회사를 옮긴다거나 일하는 아이템을 바꿔보신다거나 이사를 크게 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